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세라입니다. 세알람입니다. 오늘 뭐 이런 거 안 한다, 너? 힘들어서.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쳤어, 지금. 아, 그치. 힘들긴 했어. 자,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제 본세 차를 전부 다 끝내고, 페인트 클렌저도 끝내고, 그 다음 철분 제거제도 끝내고, 필터 청소도 끝내고, 뭐 드라잉까지 끝내고, 오늘은 오랜만에 유리막 코팅제의 리뷰들을 준비해봤어요. 뭐 요즘에 그뭐 다른 채널에서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뭐 유리막 코팅에 관련해서 많이 그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. 여러 가지 제품들이 뭐 근데 이제 딱 보면은 뭐 시공성이 이제 좀 안 좋다거나 뭐 좀 그중에서 이제 선별을 했지 또 어떤 게 좀 좋을까 안 좋을까 골라보고 주작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그렇게 좀 선별을 하다가 이 제품은 좀 써보고 싶다 하는 제품이 나타나가지고 아이템을 준비해봤어요. 오늘 써볼 거는 시스템X의 메인터넌스라는 제품이에요. 메인터넌스 한번 일단 꺼내보자고. 꺼내보면은 안에 뭐가 들어있어? 타월이 있네요. 우리 선생님이 해 이거. 너 해! 아, 감사합니다. 그냥 사용 방법은 그냥 똑같아요. 그냥 물악수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되는 거죠. 뿌려주고 닦기만 하면 되는 거. 근데 이게 300ml이지 300ml에 35,000원 가격을 해요. 300ml에 35,000원. 블랙급의 가격을 자랑하네. 블랙보다 더 비싼 건가? 그치, 블랙보다 더 비싸지. 하여간 이게 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게 좀 비싸긴 해요.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자면은 이게 원래 시스템X라는 게 유리막 코팅 브랜드이긴 해요. 그리고 60개국이 맞을 거예요. 수출을 하고 있고 본사는 미국에 있는 브랜드 제품이에요. 아메리칸. 아, 미국. 아메리칸. 저는 이 동봉대에 있는 타월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쪽에 한번 뿌려주세요. 이쪽에. 네, 뿌려볼게요. 그리고 도장면은 일단 탈지까지 전부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. 생각보다 되게 초미세 트리거네요. 그러니까 이거 뭐야, 나온 거야? 나왔어. 그러네. 뒤쪽만큼 잘 나옵니다. 초미세 트리거. 이쪽 라인도. 하고서 얘기 좀 하지 그래. 아니, 난 이렇게 좀 패다야지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. 그래야 좋더라고, 나는. 그래요. 네. 작업성 상당한, 이거, 이렇게 뿌려도 되겠는데? 좀 이거 많이 뿌려도 되겠어. 이렇게 뿌려도 되겠는데? 좀 많이 뿌려도 되겠어. 굉장히 일단 잘 펴발라지고, 향이 완전히 그냥 휘발유 냄새인데, 휘발유 냄새. 그냥 온리 기름 냄새네. 빼박 휘발유 그냥. 이게 느낌이 딱 그 느낌 들어요. 그 불소 크리스탈 코트 써보신 분들, 크리스탈 코트도 작업성이 굉장히 쉽거든요. 그냥 거의 그건 뭐 뿌리고서 따끔 끄시려나. 거의 그냥 바로 잔사가 막 휘발성 마냥 막 날아간다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되게 강해요 이게. 트렁크 쪽도 면을 바꿔서 어디다 뿌렸어? 여기 그냥 싹 다 뿌렸어요. 한 판다. 야, 차 색깔도 그런데 이게 완전 진짜 좀 초미세 넣어서 보이지가 않네. 잘 안 보이기는 한다. 잘 좀 닦아주세요. 신경 좀 써달라고요. 예, 아예 하고 있잖아요. 이쪽 면이야. 내가 알아서 할게요. 근데 너 방금 되게 대충 닦은 것 같았는데 진짜 없다. 잔사가. 야, 근데 이게 놀라울 정도긴 하다, 이거. 진짜. 슬릭감도 괜찮죠? 나 좀 이따 얘기하려는데 미리 만지면 어떡해요. 방송을 몰라 사람이. 나 안 해. 나 저거 하려고 오늘 왔다고. 안 해. 소주 어딨어 소주. 소주를 여기서 찾아. 드라잉 제대로 안 해. 물기만 흐르네. 물기 새끼야 여기 이거. 드라잉 여기 이쪽 드라잉 한 사람 누구야? 너. 나야? 메인터넌스 제품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해도 된답니다. 적당한 물기라는데 이게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. 아니 이게 아니야. 제가 이거 촬영 전에 제조사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완전 습식인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는 해요. 하지만 건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. 이거는 약간 휘발성도 좀 있고 이게 타월을 만져보면 알겠는데 습식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그 타월 배려요. 버리는 게 아니라 배려요. 배려. 그리고 웬만하면 이게 작업도 쉽기 때문에 굳이 습식으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. 건식으로 그냥 작업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이제 잔사가 이걸 뭐 하는 거야? 일단 좀 나오세요. 예. 많이 뿌려주세요. 진짜 많이. 막 와 이건 미친 놈이다. 이거 술 씹을 정도로 진짜 막 그냥 다 부어 다 부어. 오케이 접수. 야! 아직이에요. 그래요? 예. 진짜 많이 뿌렸다 이번에 진짜. 진짜 끝났어.
진짜 신기하다.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아니 좀 남았니 이 사람아 여기 얘기. 어제 방금 제품 진짜 좀 과하게 뿌렸는데 뭐 잔사가 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이 뿌려도 안 남네. 아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응. 근데 유리는 진짜 어떨까? 잔사는 확실히 여기에 잘 보일 거야. 얘가 제일 피크지 피크. 아 이거 시동 피고열에 대해서. 아. 양을 좀 그냥 이러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아까 이렇게 유리 발수가 아까 좋긴 좋았어요. 좋긴 좋았는데 아. 이제 발림성이 얼마나 좋은지 하고 이게 해놨을 때 또 이제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가 나나. 그걸 또 확인 시켜 드려야 되니까. 확실히 약간 휘발성 느낌은 있어요. 향도 별로 좋지는 않고 타월을 만져봤을 때 이렇게 맨들맨들해지는 약간 그. 진짜 약간의 유분이 있긴 있거든요? 소에도 약간씩 묻어나와 이게. 근데 그렇게 막 그 저기 우리가 옛날에 했던 저기 폼포나치급은 아니고 아우 그거는 그 말도 꺼내지 마. 약간의 유분기는 있다는 거. 그래서 타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고서 웬만하면 한번 쓰고 이 타월을 버리는 게 아니면 그냥 막타월로 사용을 하시겠지. 이게 제품을 사면은 왜 이렇게 막타월 하나씩 주는지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. 웬만한 큐디급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작업성 가지고는 진짜 작업성 너무 좋네.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좋아요. 이게 유리막 코팅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.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좀 없는데 이게 나는 잔사가 조금 남을 줄 알고 나도 솔직히 좀 살짝의 욕을 준비해 올라 했어. 너무 그 쉽다 하길래. 아 근데 나는 이게 뭐 잔사가 좀 남을 줄 알고 잔사가 남았을 때 뭐 면을 이렇게 바꿔서 하고 뭐 좀 이게 못 보고 지나쳐서 구슬 쓸 때는 뭐 대처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도 그 준비를 해서. 근데 할 게 없어. 뭐 너무 잘 발리니까 사실 준비한 내용을 뭐 말할 그게 없고 머쓱하다 이거. 일단은 저희가 마저 전부 다 작업을 해놓고 있을게요. 일단은 마저 뭐, 작업 한번 쭉 해보자고. 전체적으로 좋아가지고 사실 이건 맨 마지막에 그냥 총평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작업을 할게요. 오케이. 유리부터 시작해서 그냥 떡칠하고 작업해야 될 것 같아. 다 했습니다. 다 발라놨어요. 그러면서 이제 뭐 경화 시간을 두는데 보통 유리막 제품들이 경화 시간이 있어요. 있지. 보통 뭐 12시간에서 뭐 많게는 뭐 하루 뭐 좀 지랄 맞은 건 이틀 뭐 이렇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만 내비두면 된다고 합니다. 경화 시간도 되게 짧아. 확실히 그 블랙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스물스물 그 뭐랄까 광도가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. 아.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. 이게 광도도 확실히 엄청 잘 올려줍니다. 아 진짜. 그 슬립감도 확실히 그냥 진짜 말할 게 없어요. 이게 그냥 엄청 잘 잡아 뭐 떨어지겠어. 엄청 잘 내려가요 진짜. 뭐 여기 뭐 가장 끄트머리에 놔도 잡아. 이 제품은 일단 지속 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3개월? 3개월. 오래 가진 못하네. 그리고 이 제품이 일단은 그 내연기성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 소금이죠. 소금. 소금기에 굉장히 강하대요. 그리고 뭐 알칼리성에서도 굉장히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. 뭐 쉽게 깨지지 않는다. 금방 날아가지 않는다. 보통 일반 유리막들이 알칼리성 약품이 좀 약해요. 뿌려놓으면은 날아가거든요. 깨져버리지. 근데 이걸 아무튼 강도가 굉장히 좋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좀 자랑할 거리 중 하나가 워시왕솔처럼 비행기에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. 항공기에다가 보잉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비행기에 바를 수 있는 자동차용품이면 진짜 평타에서 무조건 칩니다. 무조건 상위권이지. 비행기에 바를 수 있는 정도로 뭔가 인증이 나왔다 하면은 그 제품은 그냥 믿고 써도 되는 제품 중 하나예요. 그렇지. 메인터넌스 뜻이 그거더라고요. 그냥 유지 보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존에 뭐 유리막 코팅이 돼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그 차 위에다가 유지 보수용으로 빨라도 되고 사용할 수도 있고. 약간 블랙 같네. 더 클래스의 블랙과 뭐 비슷하네. 그치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 뭐. 하여간 그럼 이제 요만큼 됐고 우리도 솔직히 이제 경화 시간 한다고 말을 좀 끊었는데 물을 뿌려보겠습니다. 오케이. 이거 장난 아니다. 발수가 되게 예쁘다. 발수각이 110도랍니다. 110도. 와, 진짜 땡글땡글해. 와, 되게 예쁜데요? 이거 고압수 한번 쳐볼게요.
비딩이 잘 맺혀요. 근데 잘 맺혀. 물을 뿌리면 히팅이 더 좋아요. 뭔가 친수형인 줄 알았어, 나 순간. 오. 이거 약간 그 버킷으로 한번 뿌려봐야 되나? 뭐 하이브리드요, 이거? 버킷으로 일단 뿌려볼게요. 발수라고 냈는데 이게 참. 야, 속도 진짜 빠르다, 빨라. 웬만한 진지한 박스보다. 야, 근데 진짜 잘 열린다. 야, 뭐 도정면에 물이 거의 남지 않네. 없어. 한 번 더? 이야, 유리도 이왕 하는 거. 유리도 좀 뿌려줘. 아, 예, 유리도. 우와. 이야, 바디 여기 물 이거 다 없애주세요. 아, 예. 워터 드라잉 해주세요, 워터 드라잉. 아, 워터 드라잉? 이야, 이거 이 정도면은 발수인지 진수인지 헷갈릴 정도다, 이거. 이야, 잘 날린다. 이야, 진짜. 이게 딱 그거네요, 진짜. 그 뭔가 약간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은 비딩이 맺혀있고, 좀 이렇게 쏘다니처럼 막 확 내려쨘다, 막 하면은 다 내려가고. 시팅력이 되게 좋아서. 그 자국 있잖아요. 비딩이 이렇게 맺힌 느낌. 일자로 막 자국 물 내려간 자국. 아, 그거 엄청 많이 나 있을 것 같은 느낌? 일단은 이거는 비딩보다는 휘팅이 훨씬 좋은데요, 진짜? 진짜 장난 아닌데요? 물 튕기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네요. 비딩 각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초발 스타입보다는 아주 예쁜 건 아니에요. 정말 막 완전한 개구리 알에 막 진짜 촘촘하게 일정 환경으로 막 이건 아닌데. 이 정도면 됐지 뭐. 그치 뭐. 진짜 이 정도면 됐지 뭐. 야, 근데 이거 되게 매력적이네요, 이제 진짜. 아, 진짜 괜찮은데 이거? 야. 휘팅이 일단 진짜 괜찮다. 튕겨내는 수준이. 원래 그 미국 쪽 제품들 대부분 친수형 왁스들이라, 그러니까 물을 튕겨내는 거, 그러니까 오염물이 즉 달라붙지 않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, 미국 쪽. 근데 보통 그냥 케미컬이라 이제 그렇고. 이건 뭐 진짜 하이브리드 같다. 진짜. 뭐. 비딩도 있고 슈팅도 좋고 뭔가 발수력도 진짜 좋고. 슈팅이 이 정도로 좋으면은 그만큼 과거 성능도 좋을 텐데. 그니까 지속기간이랑 이런 거는 솔직히 두고 봐야겠어요. 3개월이라는데 요즘 이제 좀 괜찮은 신런트들도 3개월은 막 가니까. 그렇지. 그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은 해요. 뭐 지켜보겠지만. 근데 일단 작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세차를 처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 정도. 그렇지. 그리고 엄청난 슬립감과 광도도 지금부터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또 이 내 차량의 이불길이 얼마나 붙냐 안 붙냐 수준인데,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 정도면 소울마크도 솔직히 잘 발생 안 할 것 같고, 이 정도 슬립감이면 좀 상급의 슬립감이라고 보거든요, 개인적으로.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 갖다 팔자, 이것도. 진짜 팔아야겠어, 좀. 쇼핑몰에 데려야겠어요. 연락 좀 해봐봐, 좀 달라고. 막 나는 이 왁스, 저 왁스 막 뭐 실런트니 아니면은 뭐 카나오바니, 무럭스네, 뭐네 막 이런 거 하기 전에 유리막 코팅 하나만 올리고 편하게 하고 싶다.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렇지. 그러신 분들한테는 진짜 적합한 아이템 될 것 같아요. 정말. 내 보기에는 이거 좀 인기 끌 것 같아요, 20년에. 레알. 진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하여간 저희는 일단 드라이어 전부 다 다시 다 또 해야 되잖아. 그렇지, 또. 또 드라잉 또 해야 되잖아. 우리 그 비딩 이쁜 뭐예요? 우리 드라잉 해야 되는 거. 그치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라잉 다 하고. 마지막으로 또 이제 광고 얼마나 또 이쁘게. 그놈의 그 광도가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. 야. 마무리 딱 촬영해가면서.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제품이 또 있다면은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서 더 좋은 촬영을 해서 더 좋은 리뷰를 해서 더 좋은 영상을 찍어서 뭐.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